자 여러분 아스날과 인테르가 아주 협조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 과연 그런가요? 네, 라우타로 링크나고 벨레린 링크 있고 이 굉장히 좋은 링크 아니겠습니까? 벨레린 링크는 거의 죽어가죠 지금. 네. 살아날 겁니다. 야, 첼시랑 경기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두 봐. 이게 그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아까 그 이 신선전 후기를 얘기를 했지만 수비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는. 아 이래서 이런 식으로 정신 못 차리고 경기하면 내 X같이 플레이를 하겠다. 아마 뭐 사실 인테르 수비들이 좋잖아요. 뭐 슈크리냐도 그렇고 더브라이드 그렇고 이런 선수들 뭐 바스토니 다 벨레린 옆에 있으면 진짜 정신 번쩍 들게 와 뜨겠다 이거. 아니지. 왜 굳이 했어? 라카제트 플러스 벨레린 그다음 현금 약간 그다음 라우타로. 좋네. 이렇게 하자. 어때요? 인테르 안 한다 그랬죠 당연히. 왜? 인테르 미쳤나요 그거 하게? 패키지로 좋은데. 라카제트가 필요 없거든 인테르 입장에서는. 아니, 라우타로랑 바꾸면 쏠쏠하게 쓰면 데려올라면 더 어린 선수를 데려올라 그러죠. 아유 그렇게 어린 선수 언제부터 인테르가 어린 선수 찾았다고. 인테르 많이 바뀌었어요. 아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가 미드필드에 많지만 그래도 아니 허키미도 데려왔고 라우타로도 어릴 때 데려왔어요. 나이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오히려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네. 아니죠. 나이든 선수들은 좀 있죠. 콜라루프요? 콜라루프고 페리시치도 나이 많고 비달도 나이 많고 나이 많은 선수들 많어. 그래 그럼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추려면 91년생 라카제트 그 다음에 벨레린 95년생 중간 나이 때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필요가 없죠.